안녕하십니까?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네, 드디어 2023년 컴퓨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2월 13일, 딱 2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채 2주도 안 남았나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2월 13일부터 컴퓨터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시험을 이걸 어디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 컴퓨터를 또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 있죠? 컴퓨터 키고, 끼고, 마우스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고, 뭐, 컴퓨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냐면 평생 사용을 안 해보셨으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로 저희 그 시험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안내를 하기 위해서, 네, 오늘은 또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열린 평생 교육원에는 정품 소프트웨어와 또 최신 사양의 컴퓨터가 25대가 설치되어 있죠. 자, 열린평생교육원은 575선 군자역 2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략 한 걸어서 50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여기 오시면 저희 강사님, 보조 강사님, 이렇게 저희가 인원을 한 10명 이내로 매일매일 제한을 해서 매일 오후에 네,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것을 네,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평생교육원은 그 화면에 주소가 안내되고 있는데요. 광진구 능동로 37길 6 201호 네,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5호선, 7호선 군자역 2번 출구 네,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또 엘리베이터 타시고 2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쉽고요.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네, 걸어서 한 1, 2분 거리, 뭐 전철역에서 한 50m 거리에 있습니다. 자, 약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군자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네, 용마사거리 쪽으로 가시면 GS25가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저희 평생교육원이 바로 보입니다. 1층에 갯벌락지라고 식당이 있어요. 네, 식당 맞은편에 바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걸 타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컴퓨터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부터 5시까지, 네, 이 컴퓨터 연습을 할수 있도록 CBT,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신청하실 분들은 이 날짜 중에 1회, 하루 정도 참석하시면 컴퓨터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것만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한 3회분에서 4회분, 뭐그 시간 내에는 한 1회분 정도 연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적어도 4회분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 1회에 참석하시면 충분히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 연습이 가능하고요. 난 이게 조금 미흡하다. 그냥 충분히 연습을 못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추가로 1회 더 참석하시도록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저희가 막 오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서 개인별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지도를 하지 못합니다. 10명 이내로 저희가 인원을 제한해서 강사님과 보조 강사님이 투입이 돼서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일일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고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내하는 날짜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1회당 10명 이내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저희 열린평생교육원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 학원생들은 이제 무료로 지도를 해드리고 있지만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비도 들어가고, 보조 강사비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물도 드셔야 되고, 화장실도 이용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또이 교육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2만 원을 받고 있어요.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을 내시면 어쨌든 뭐 1회, 2회 정도는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교육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 그 화면에 안내되는 대로 446-0988
혹은 446-2333, 네, 446-0988, 446-2333. 네, 화면에 안내되는 번호로 신청을 하시고 접수하신 다음에 저희 학원의 안내에 따라 그 날짜에 오셔야 됩니다. 2월 13일부터 컴퓨터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를 조작을 해야 되는지, 또 시험 문제를 어디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분들 저희가 컴퓨터 키고 끄고 마우스 조작하고 국시원에서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드린 대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의도 이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 유튜브에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모두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죠.